대한건축사협회 제34대 회장에 김재록 전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재록 신임 회장은 임기 동안 협회 대변인직 신설과 건축연구원 기능 확대, 건축사 업무실적 신고 제도, 연금 제도 도입 등 실천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김 회장은 1959년생으로 청구 건축사무소 대표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건축사회 회장과 대한건축사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1965년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는 17개 전국 시도건축사회와 135개 지역건축사회가 있으며 1만 8천여 회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협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 모든 조직의 힘은 구성원으로부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게 회원 1만 8천 명 시대에 합당한 새로운 시스템을 갖추어 효율적으로 협회 조직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